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심층 인터뷰는 머니투데이 권순우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아, 기자님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혹시라도 지금 오신 분들은 갑자기 또 김프로님과 정프로님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만 일이 있으셔서 유시카와 박정우 교수님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김프로님하고 정프로님은 매경에서 주최하는 세계 지식 포럼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오늘 땜빵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 지식 포럼. 예. 그 두 분 훌륭한 데 가시고. 우리는 그러면 왜 안 가죠? 저희는 뭐 지식과는 거리는 좀 머니까요. 아니, 예. 저까지 엮으세요? 알겠습니다. 권순우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왜 세계 지식 포럼이 3%보다 못한가요? 역시 에이스들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네. 네. 아, 거기는 뭐. 좀 그냥 뭐 이름만 알려진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기가 진짜 엑기스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짜 방송 3%TV입니다. 네. 기자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회사가 머니투데이 신문이 아니고 머니투데이 방송입니다. 그래서 회사명이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니, 많은 분들 아실 테니까 무슨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아, 그게 사실 어제 그 플랫폼 금융 플랫폼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금융 플랫폼은 그 전체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 비중이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본 게임은 오히려 본체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 하고서 갔는데 김프로님께서 다시 와서 본체 얘기를 해라라고 해서 어제를 다시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와, 채팅창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왜요? 카카오 순대, 카카오 떡볶이, 카카오 의자, 카카오 침대 막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야, 이게 여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와,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꺼내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지도와 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뭐 의견이니까요. 넓은 예. 마음으로 모든 의견을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플랫폼에 대한 압박은 그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공정거래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국회에서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결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는 좀 차근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공정거래법 이슈는 어제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공정거래법,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이건 새로 법을 제정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공정거래법 내에서 조절하는 게 있는데 먼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하고 있는 거는 플랫폼하고 입점 업체 사이의 거래를 그 균형을 맞추는 걸 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상품 노출 순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내고 어떤 순서로 내가 노출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그 입점 업체한테 알려주도록 하는 계약서를 쓰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방송하는 사람들 계약서 잘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중개만 할 뿐이다. 그래서 특별히 계약 관계를 잘 맺질 않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실제로 하는 행태들은 거의 계약에 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계약을 쓰고 입점 업체가 플랫폼한테 만약에 내가 좀 피해를 본 것 같다라고 해도 이거는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법을 새로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입점 업체를 관리하는 데에 대한 그러니까 리스크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자하고의 관계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오픈마켓에서 물건 사시고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뭔가 AS 때문에 뭔가 애프터 서비스로 전화하면은 그거는 입점업체에 전화하세요. 그렇죠. 예, 그 뭐 결제는 어디서 해야 돼요? 그럼 결제는 또 카드사로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픈마켓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오픈마켓이 상품을 구입했을 때 그때 책임을 묻게 하겠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뜨는 광고. 그 광고가 맞춤형으로 빅데이터 기반에 너에게 맞춤형으로 나온 광고다라는 거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 뜨면은 내가 필요했던 건데 그 무의식적으로 사잖아요. 근데 이게 너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너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너한테 맞춰서 준 거야. 그러면 한번 머뭇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뭔가 이게 속내가 들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뭔가 와이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출을 시킨다는 것도 생각보다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대 플랫폼의 경쟁. 그러니까 플랫폼과 플랫폼의 경쟁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던 사안인데 그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쇼핑 검색을 했을 때 오픈마켓이라는 플랫폼과 네이버 쇼핑이라는 플랫폼이 네이버 안에서 경쟁을 해요. 네. 그럴 때 네이버 쇼핑에 있는 검색에 있는 업체를 위로 올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사의 우대를 하게 되는 것들을 금지하는 거. 이것이 공정거래법에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PB 브랜드를 검색 상단에 노출시킬 경우에 제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사례의 대표적인 거로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플랫폼의 변명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관점을 오늘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소비자의 관점도 있겠지만 투자자의 관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고민을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기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그 네이버가 쇼핑을 조작한다 그랬죠. 똑같이 검색을 하는데 네이버 쇼핑에 있는 애들을 위로 올리더라. 그리고 오픈마켓을 밑으로 깔더라. 그러면 이거 네이버 쇼핑을 우대하려고 그러는 거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의 설명을 들어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오픈마켓은 큰 플랫폼이고 우리 네이버 쇼핑에는 조그만 중소상공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어떤 조건으로 하더라도 오픈마켓이 다 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상공인, 정말 작은 상공인, 정말 참신한 상품이 있는 그런 상공인들을 좀 위로 올라가게 알고리즘을 바꾼 건 맞다. 근데 우리의 네이버 쇼핑의 취지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걸 항상 설명하고 있고 이거를 올린 게 우리가 정말 공정거래법 위반이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확인 매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확인 매물로 확인이 되면은 그 정보를 다른 데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 매물, 진짜 매물이 있는 거는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나한테만 주고 딴 데는 주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 딴데라는 데는 뭐 다음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부동산 다른 사이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아, 그 정보를 누가 주냐면 부동산이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가 네이버에다 줄 수 있고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줄 수도 있는데 네이버에다 확인 매물로 주고 나면 딴 데 못 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매물을 독점한다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한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하도 그 부동산에 그 허위 매물 이슈가 많아서 이거를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짰다 우리가 이렇게 짜가지고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서 여기서 네이버 고객들이 그걸 보고서 눌렀을 때 그 매물이 진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자기네가 생긴 지적재산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확인 매물로 됐는데 이거를 딴 데다 다 줘가지고 그 사람이 클릭했을 때 그 매물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확인 매물이 될 수가 있겠냐라고 네,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딪히고 있을 때 지금 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했던 거랑 조금 다르네? 한번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네라는 것들이 좀 걸려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인앱 결제 이번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 인앱 결제는 애플은 원래 있었잖아요. 구글은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게임만 받다가 이번에 확장한 건데 근데 왜 애플이 받을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왜 구글이 받을 때는 법을 만들어서 다 같이 못 받게 만들지? 이게 사실 그 논리, 그러니까 규제와 논리라는 것은 논리가 있지만 논리는 여론과 정책, 정치적은 그러니까 여론과 정책, 정치는 항상 논리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거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이슈가 있지만 법적인 이슈는 제가 정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뒷단에 나오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은 어쩌면 법보다는 ESG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에 카카오 네이버가 굉장히 좀 두드려 맞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10일에 을지로 위원회에서 플랫폼 피해 단체 간담회라는 걸 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럼 플랫폼 피해 단체 간담회라고 했을 때 거기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상대방이 되는 플랫폼은 누구냐? 우리는 머릿속으로 네이버 카카오를 떠올려요. 이날 참여했던 데는 직방. 부동산 플랫폼 가상 피팅 안경 쇼핑 앱 라운지. 뭐 아세요? 네. 아, 아시는구나. 예. 아는 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뭐 걔가 뭐 얼마나 대단한 플랫폼이길래 여기를 끌려와서 플랫폼 피해 단체의 가해자로서 온 거예요. 아, 대표거나 뭐 IR 팀장이거나 그런 분이 오셨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국회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로톡. 그럼 거기에 카운터파트인 피해자는 누구냐면 대한 변호사 협회. 공인 중개사 협회. 한국 환경 안경사 협회. 그러면 피해자하고 가해자의 위치를 봤을 때 우리가 그 네이버 카카오라 그러면 아 힘센 힘센 조직이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구도를 보면은 사실 대한변협하고 로톡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세냐고 보면 대한변협이 더 세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 논의가 그냥 단순히 뭐 플랫폼의 어떤 그 장악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여기서 생겨나는 충돌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추진되거나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거는 조금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리고 시작합니다. 뭔가 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검사가 들어가서 횡령이나 배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대주주를 먼저 치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힘을 좀 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암암리에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럴 목적은 아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하죠. 법을 어겼으니까 우리가 처벌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그런 타이밍이 겹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카카오에 대해서 K큐브 홀딩스의 공시 위반 혐의를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저께 밤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K큐브 홀딩스가 카카오의 주식을 들고 있는 회사예요. 뭐 김범수 의장의 그 자기 개인 회사인데 이게 금산분리 위반이다라는 혐의를 또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K큐브 홀딩스가 원래 소프트웨어 제공하던 회사인데 여기가 지분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 중에 대부분이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돼버리는 바람에 내가 금융회사가 됐네? 그래가지고 금융회사로 업종을 전환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금융회사가 지금 비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금산분리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제일 위에 상위에 있는 기업이 카카오 지분을 못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그럼 카카오의 지배구조가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는 되게 카카오의 안 좋은 지배구조의 모습을 갖춘 그 정점에 있어요. 그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도 항상 문제 제기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왜 이 타이밍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는 거고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국정감사를 앞두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당신 말이야! 뭐 정부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지난번에 조사를 마쳤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는 어떤 정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거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그럼 정부에서는 아 이거 가지고 질의가 나오겠구나. 그럼 그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미리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겹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요 아젠다가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를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랫폼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기가 있어요. 플랫폼 두 가지를 해요. 일단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뭐야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뭘로 모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네이버는 검색으로 모았고 카카오는 뭐 메신저로 모았고 뭐 아마존은 쇼핑으로 모았고 뭐 그러니까 뭘로 뭐 저기 뭐 동남아의 그랩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모았고 뭘로 모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 있고 다 모아놓고 이 사람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있어요. 근데 돈을 버는 것도 다른 얘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이익 비중이 큰 건 AWS잖아요. 클라우드 네. 서비스. 그러니까 오히려 쇼핑에서는 쇼핑 회사인데 쇼핑으로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돈을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그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광고입니다. 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일단 광고를 올려서 돈을 버는 건데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이 사업 저 사업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광고 비중이 한 50%를 이번에 넘었어요. 그 오랜 시간 검색으로 사람을 끌어모았던 네이버가 이제서야 아 우리가 이제 매출의 50%가 검색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2분기에 처음으로 넘었는데 거기에 뭐 검색이 한 8천억, 커머스가 3천억, 핀테크가 2천억, 콘텐츠가 1천억, 1,400억, 클라우드가 1천억 이렇게 돼가지고 아 네이버가 드디어 검색에서의 비중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뭐 쇼핑, 그러니까 쇼핑 하나에도 거기 페이가 딸려 있고 뭐 라이브 커머스가 딸려 있고 뭐 그러면서 광고가 아닌 분야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돈을 들여서 사람을 모으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여기는 돈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한테 편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줘야 돼서 여기는 무조건 손해를 봐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일단 광고가 있어요. 근데 광고만 가지고는 기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플랫폼은. 그럼 그 다음에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래 사람을 모았던 방식에서 돈을 벌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는 다 아는 프리첼. 네. 네. 우리
MZ세대 분들, 어린 20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프리체레라는 데가 굉장히 사람을 많이 모았다가 커뮤니티를 유료화를 하고 장렬하게 전사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욕먹는 이유도 정말 단 하나의 이유잖아요. 수수료. 그렇죠. 갑자기 올려서. 네. 카카오 택시 얼마나 좋아요. 소비자들도 너무 편리하게 타고 기사분들도 너무 오래 대기하지 않아도 돼서 모두 다 좋아해요. 근데 그걸로 해서 누적 가입자를 2,800명이나 모았는데 그럼 이제 내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금 수수료를 받을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뭐 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가 독점, 이렇게 무료로 독점을 해놓고서 그거 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돈을 벌려 그러는 그 방식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한다라는 개념은 시장 지배를 한 다음에 가격을 올려서 이 사람이 엄청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카카오는 이제 4년 내내 적자예요. 아직도 300억씩 적자 보고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좀 살아보겠다고 조금 올렸는데 그게 야 독점의 폐해다 너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번에 스마트 호출비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수요와 공급을 최적으로 맞추는 솔루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혼잡 시간에 호출을 하게 되면은 내가 좀 돈을 더 내면 좀 빨리 잡게 해주겠다. 그리고 한 5,000원까지 더 내게 해주겠다. 뭐 우리 있잖아 따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럼 이런 일이 없으면 이 솔루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강남역에서 택시를 잡으면 가까운 데 갈 때는 택시가 안 잡혀요. 코를 아무리 눌러도 안 잡혀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리고 좀 지나가는 택시라도 잡아야 되겠다? 안 지나다닙니다. 왜 안 지나다니냐면은 택시 기사님들이 사람 없는데 다 숨어 있어요. 왜냐면 사람 있는데 돌아다니다 잡히면 무조건 태워줘야 돼요. 승차 거부하면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안 보이는 데 있다가 장거리 콜 나오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거리를 가려는 사람은 내가 얼마를 더 지불해도 상관이 없어도 택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택시기사분들은 바라는 게 내가 택시를 운행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원해. 나는 그 콜을 원해.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장거리를 가게 되면 내가 수익을 많이 얻게 되니 나는 장거리를 잡고 싶어. 근데 단거리를 가는 사람도 나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더 주고라도 가면 택시기사분들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매칭시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나고 나서 이거는 소비자도 반발이고 택시기사님들도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스마트콜을 하면 거기에 60%를 기사님한테 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반발을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얘기했을 때 기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스마트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기본 요금이 인상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3,800원인데 네. 여기에 5,000원을 더하면 기본 요금이 5,800원이 됐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택시회사의 제일 근본적인 수익 모델, 기본 요금을 올릴 때 굉장히 큰 반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도 반발, 소비자도 반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야 사람들이 그냥 뭐 이 수수료 때문에 무조건 반발하는 거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겪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비용을 썼는데 수익 모델을 만들 때 기존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해서 수익 모델을 내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카카오가 또 뭘 했냐면은 월 99,000원에 데이터를 주는 비즈니스를 했어요. 택시기사님들한테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시간 요맘때는 여기서 콜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요 근처에 가 계시면 좀 더 콜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럼 택시기사분들은 내가 99,000원을 내고 콜이 잘 되네 라고 해서 그거를 뭐 더 이익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장거리 괜히 멀리 돌아다닐 필요 없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기름값도 아낄 수 있어요. 그럼 소비자들은 콜이 멀리서 택시가 오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오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야 얘네가 콜비 안 받는다고 하더니 이제 월 정액으로 구독료를 받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내가 월 구독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앞에서 콜을 다 따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저 사람만 왜 우대해? 그러니까 돈 달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게임으로 치면 과금러와 비과금러의 차이인데 네. 그럼 과금을 했으니까 그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겠지만 과금을 하지 않은 사람도 불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헤어샵 방문을 하면 우리가 예약을 했을 때
우리가 예약을 해서 가면은 편하잖아요. 그럼 어디 있을 때 뭐 이게 메신저 편하니까 이렇게 눌러 갖고 갔는데 이게 수수료가 25%입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너무 비싸죠. 예. 그리고 거기다 결제 수수료 3%를 더하면 28%나 돼요. 그럼 너무 비싸죠. 그러면 이게 원래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먼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재방문을 하면 수수료를 안 받아요. 첫 번째만 받습니까? 첫 번째만 받아요. 이 논리는 뭐냐면 처음에 그 미용실을 가게 하는 것은 홍보의 효과다. 두 번째부터 재방문을 하게 되는 거는 당신의 서비스다. 어때요? 뭐 그럴 듯은 한데 그래도 28%는 좀 세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는 네. 첫 방문은 12%, 재방문은 5%, 세 번째는 무료로 하다가 그 두 번째부터는 거기서 이제 잘해줘서 거기 업체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뭐 예약을 하거나 내가 따로 예약을 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규 고객을 유치해 준다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책정을 했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아는 고객이기 때문에 알아서 무료로 받겠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첫 진입 장벽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이유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영업을 대상으로 이게 다 그래요. 뭐 퀵비도 지금 퀵비 더 싸거든요. 네. 퀵비 더 싼데 퀵기사들은 우려해요. 아 분명히 여기 종속되고 나면 올리겠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영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아시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있죠. 예. 예. 지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몇 퍼센트냐면은 그러니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체 중에 아, 좀 작고 힘든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들은 정부가 대신 정해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해져 있는 게 한 0.8에서 1.6% 정도로 이렇게 정해줬어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 26%, 28%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이 가맹점한테 수수료를 받는데. 근데 아까 전에 가맹점이 0.8에서 1.6을 받는데 중소 우대 수수료. 그럼 중소 우대 가맹점이 전체의 몇 퍼센트냐면 96.1%예요. 전체 가맹점에서 네. 정부가 우대해주는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 게 96.1%.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뭔가 여기서 수수료를 받아내는 사업의 현실이에요. 그럼 카드는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냐? 카드도 비슷할 수 있어요. 거기도 일종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플랫폼을 구축할 때 가맹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거를 카드를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가맹점에서는 최대한 적게 받고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포인트 같은 혜택을 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받은 거 여기다 혜택 다 주고 나면은 카드 회사는 돈 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의 구조예요. 그럼 어떻게 돈을 받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 고객들을 모집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줘요. 신용 대출 있죠. 신용카드 대출. 카드론. 이게 카드사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본질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서 돈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증권사들은 어떻죠? 증권사들도 하도 이거 수수료를 낮춰가지고 거래 수수료를 낮춰서 요새는 뭐 거기 유관기관에 내는 돈까지 막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로 돈을 버냐? 신용대출. 주담대로 돈을 벌어요. 신용융자로.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그 플랫폼 회사들이 아 이걸 사람을 늘려가지고 독점을 하게 돼서 조금씩 뭐 100원씩만 걷어도 1000원씩만 걷어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카오에서는 지금 뭐 이번에 뭐 지배구조 개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생 방안을 발표를 하거나 뭐 김의장, 김범수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뭐 해가지고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지금 이 고리로 빠져든 이상 정말 이 부분에 어떤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것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 사회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회사 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런 식의 반발은 얘가 적정한 가격이 몇 퍼센트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5는 너무 비싸다 그러면 20은요? 15는요? 10은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0.8%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플랫폼 회사가 독점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미국이 독점 얘기하지만 팡 해도 5개잖아요. 우린 네이버 카카오 2개예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하고 있는 일은 팡이 하고 있는 일을 중복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강한 시기에 너무나 장악하기가 쉬웠던 카카오가 보기에는 와 저렇게 비효율적인 게 있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아 소비자도 좋고 여기 가입자도 좋고 업체들도 다 좋을 것 같아. 이거를 효율화 높여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 플랫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편익을 제공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꼭 네이버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불편하긴 한데 네이버는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잡아가는지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뭐 그러니까 있잖아요. 프로젝트 꽃, 김춘수 씨의 꽃처럼 우리 소상가 꽃이라고 불러야 누군가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중소상공인들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꽃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걸 유통해주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아유 네이버 쇼핑 우리 입점 수수료 안 받아요. 다른 오픈마켓들은 뭐 4%에서 한 20% 정도 입점 수수료를 받아요. 아 판매 수수료. 근데 네이버 쇼핑은 안 받습니다. 아유 저희는 그런 거 안 받아요. 물론 네이버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돈을 받습니다. 그 검색 수수료라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해서 나오게 하는 수수료. 그러면 거기 쇼핑업체에 입점을 했는데 검색해서 안 나오면 그걸 누가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내긴 내야 되는데 그래도 2%. 그 정도면은 좋네요. 훨씬 네. 싸지 않냐. 입점 수수료 저 판매 수수료 뭐 20% 받는 것보다 훨씬 싸지 않냐라고 하면은 싸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또 결제 수수료를 받긴 받습니다. 결제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한 3% 받는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페이 결제할 때. 네. 그러면 3% 받는 거 그래도 그러면 최소한 여기 플랫폼 들어가면 5%는 받는 거잖아. 그럼 네이버는 아유 그거 네이버페이 결제 안 해도 신용카드 결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신용카드 결제하시면 어차피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했던 건 3분기에 머천트 솔루션, 그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 이 고객들이 데이터 분석하기 힘들 테니까 상인들이 우리가 이 시즌에는 이런 상품이 좋은 것 같아요.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재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우리가 재무 관리, 인공지능 솔루션 다 드리고 결제페이 다 해드리고 배송이 힘드시면 저희가 배송도 해드리고 해외에다 팔 수 있도록 Z홀딩스의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본에다도 올려드리고 이거 물류 배송하기 힘드니까 CJ 대원통을 해서 해외 바운더리, 관세 처리 다 해드리고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상공인들을 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좋은데요? 예. 그리고 나면은 그 소상공인들이 거기 진입하고 나면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플랫폼에서 야금야금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사회공헌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모델을 구축해서 여기서 수수료를 받는 방법 또 머천트 론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상공인들이 물건을 팔고 지급 결제를 다시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내가 물건을 팔고 나면 이 돈을 어디선가 돈을 구해서 물건을 사와야 돼요. 그래야 또 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지금 누가 빌려주냐면은 택배 아저씨들이나 이런 데서 빌려줘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그 상공인들 사이 안에서 뭐 사채 비슷하게 좀 빌려줘요. 근데 그거를 아 그런데 필요한 돈을 우리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빌려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사채놀이 하시던 분들의 시장 골목 상권을 네이버가 뺏어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겠죠.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상공인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야금야금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결론 부분에 그 ESG 로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ESG의 기본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곳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사업을 넓혀갈 때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는 여기에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 플랫폼의 숙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너무나 강하게 거기 드라이브를 걸면 아 싫으면 우리 플랫폼 말고 딴 데 가세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작동을 하게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아요. 중국이 좀 과하게 가고 있지만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이거를 장악해서 돈을 버는 것도 어려운데 플러스 알파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순간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카카오가 맨날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도 이기고 저 사람들도 이깁니다. 우리는 수수료가 원래 28%지만 한 번밖에 안 받아요. 이거는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뭐 데이터 조사할 수 있죠. 이 카카오를 이용했던 헤어샵과 그렇지 않은 헤어샵의 매출을 비교해봤을 때 뭐 카카오의 헤어샵을 한 대가 더 많이 매출을 올렸습니다를 맨날 얘기해도 28%는 너무 비싸지 않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카카오는 이제는 그 ESG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거기 있는 시장 플레이어들과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네이버와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무 관료적이고
뭘 안 하려고 그러고 층층이 쌓여 있고 예전에 네이버 갑질 사태가 터졌을 때 거 봐라 쟤네 그렇게 그 꽉 막혀있는 그런 조직이니까 저런 문제 생기지 않냐 저런 고인물로 완전 꽂혀있는 그 임원진들 때문에 생겨나는 그 경직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고 네이버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을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뭐 플랫폼이라는 게 뭐 우리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뭐 숙명을 가지고 또 사람이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뭐 방금 수익 모델이건 뭐든 간에 이런 하는 뭐 협의 단계를 결국 한 번은 뭐 좀 밟고 가야 뭐 성장 통이기도 하고 뭐 있지 않나 그런 시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오늘 뉴스 3세계 픽 할 때 네. 요거를 솔직히 꽂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권 기자님도 나오시는데 뭐 제가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는데 뭐 저도 권 기자님 말씀에 또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저는 이 요즘 카카오나 네이버 뉴스를 보면서 예전 타다가 생각났습니다. 타다 기억하시죠? 네, 네. 우리 저기 렌트 관련한 법규율을 아주 유권 해석을 아주 교묘하게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기사를 배정할 수 있다라는 그 구절을 해석해가지고 타다 서비스 시작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처음 드세요? 그 법규를 바탕으로 이 비즈니스를 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거 예, 그 문장 때문에 시작한지 몰랐는데 예. 나중에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딱 듣는 첫 번째 생각이 영악하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네. 이 비즈니스 시작하게 되면 누구랑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해서 했다라는 게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제가 법조인이 아니지만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영악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는 기업들의 판세가 완전 바뀔 건데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 세계 12억 명이 빈민층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전 세계 인구의 7%입니다. 네.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 4명 중에 1명이 빈민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많은 정부의 그 많은 국가의 정부나 정책 당국들이 이 사람들의 표나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를 의식 안 하고는 이제 정책을 입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회사든 지속 가능한 아까 권 기자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속 가능한 화두를 잡으려면 그분들의 정서, 마인드, 지금 상황까지 아울러야지 내가 그동안 모으는 일하고 돈 썼는데 이제는 나도 좀, 야, 좀 벌자. 지금 그걸 얘기할 타이밍인지 그리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 하다못해 아마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다른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거잖아요. 네. 그러한 IQ가 아니라 이제 EQ가 같이 필요한 시점이지 우리가 IQ만 좋은 회사에 투자했다가는 지금 카카오 같은 일을 또 우리는 투자자들은 오늘 투자자들하고 얘기한 거니까 제가 네. 정책 담론 나눈 게 아니니까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중요한 화두로 오늘 기자님이 얘기하고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뭐 사회적 어떤 기업으로서 ESG의 소셜을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뭐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